시장이 한마켓입니다. 전통시장이고 판전을 하는데 유명한 곳이죠. 예. 보시면 예, 앞에 이제 강이 있고요. 항공처럼 예. 저기 이제 드래곤 다리가 있고요. 예. 예, 드래곤 비치가 있고 예, 한마켓에서 환전을 하러 왔습니다. 쇼핑몰 해보고 여기 보시면 예, 한마켓 입구입니다. 제가 마켓에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이렇게 뭐, 각종 액세서리 같은 거, 예, 많이 팔고 있고, 와, 음식도 그렇고. 건강식품도 팔고, 뭐, 옛날에 우리 뭐 국제시장 이런 것들입니다. 예, 뭐 2층으로 되어 있는데요. 예, 뭐, 건어물이나, 옷종류라든지, 크게 살 거는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재미로, 예, 시간, 그냥, 여행으로 올만한 것 같아요. 감자 지금 여기 대구시 싸요. 여름보다 이쪽 보면 왜 이래 수선대죠. 옷공장이나 붙어있는 것 같아요. 저것도 만들고 수선대죠. 그러네요. 아, 여자분들 이제 옷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수영복이라든지 원피스라든지 서머 네. 시즌 옷을 되게 싸게 파네요. 4,000원에 막 10,000원 이하로 팝니다. 아주 여성분들이 좋아하시네. 의외로 가격이 너무 싸서. 남자 생품들도 네. 많이 파네요. 네. 메이커용 네. 약간 브랜드 네. 신발류입니다. 이게 네. 파파를 많이 파네요. 네. 되게 싼가? 되게 싸요. 네. 여자분 하나는 정도는 걸로 하실 것 같아요. 예. 모자라든지 뭐 원피스라든지 아주 싸요. 슈즈라든지 예. 슬리퍼라든지 예.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곳이겠어요. 나이키가 있어요. 제가 보기엔 중국에 있을 때 그 물건들 많이 흘러나오는 시장이 있었거든요. 공장에서 남는 재고들 있잖아요. 그런 시장이 있었거든요. 중국에 옛날에. 여기도 좀 그런 느낌이 나요. 네, 나이키 같은 경우 이만동이면 뭐 1,000원 정도 하네. 네, 이렇게 뭐 가짜 제품이 많아요. 아직 베트남이 정비가 안 돼서 모자나 샀어요. 네, 한 3,000원 6만동이니까 3,000원 정도 네, 샀네요. 그리고 저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환전하는데 마켓에 환전하러 왔는데요. 네. 요 함흥시장 옆으로 해서 이제 저쪽에 보면 네, 두 개 정도 있고 금방을 중심으로 할 수 있는데 네, 여기가 제일이라기보다 괜찮대요. 100달러만 받고요. 그래서 저 보통 동남아 가면 일단은 이렇게 제일 번화가 네. 환전소가 제일 많은 데를 먼저 가시고 그 다음에는 친구가 있으면 알려주면 제일 좋은데 제일 그나마 서민 사람들이 온 건 줄 많이 쓰는데 그나마 검증돼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최고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크게 손해는 안 본다. 줄을 많이 서서 일단 여기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환전소니까 참고하세요. 주변에도 몇 군데 있어요. 예. 그래서 비교하면 되는데 비교하기 귀찮아서 여기 삽니다. 뭐 몇천만 몇만 달러. 공항에서 2,7 줬는데 여기서 2,3,4 정도 예, 많이 주네요. 예. 그래서 2,7 줬는데 2,3,4 줬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다른 데 더 좋게 해줄 데도 있겠죠. 근데 또 매일 최고일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여기를 추천해드립니다. 환전을 하실 때 저희가 좀 황당했던 게 100달러 국권은 안 받아요. 에이, 그러니까 신권만 받아요. 그래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여기서 환전했고요. 바로 옆에도 이렇게 있어요. 예. 다 환전해주는 데니까 예. 예, 보시죠. 예. 한마켓에서 환전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예, 저 참가하세요. 이 시티투어 할 때 명주로 핑크 철치인데요. 바로 저기 한마켓에서 걸어서 5분? 예. 10분 정도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포토존이에요. 사진 많이 찍 거예요. 근데 아름답네요. 네. 밤에 더 아름다워 봐서 몰랐는데요. 요 새끼리 있어요. 조그맣게. 저는 저 삥 돌아서 왔거든요. 이거 새끼로 해가지고 보시면 되고, 이 철치는 핑크 철치라는데 1924년인가 만들어졌고, 다낭의 유일한 교회랍니다. 네,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좋은 그 포토존 오늘 좋을 것 같고, 오늘 날씨가 너무 더워요. 그런데 그래도 한국의 여름보다 나은 것 같아요. 아, 한국 시내 그 습도도 조금 더 낮은 것 같고, 일단 공기가 괜찮으니까 그래도 돌아다니면 한 것 같습니다. 예. 예, 핑크 처치였습니다. 예, 여러 나라 동양인 분들이 많이 오시네요. 태구요. 태구, 예, 이제 나가시는 분 쪽에 음료수라든지 또 이쪽에 또 화장실이 있어요. 예,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성모상이나 기념품 음료수 같은 거 삽니다. 참조하세요.